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성과와 새해의 과제를 짚고 현장 중심 민생 행정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지숙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례 국무회의로선 올해 마지막 회의인데요. 한 해 동안의 성과와 내년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윤 대통령은 새해에도 정부는 현장 중심 민생 행정으로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겠다면서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공직사회에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는 국민 앞에서 원팀이라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할 것을 또 한 번 당부했습니다. 내년 정부 정책의 중심은 역시 민생경제가 될 전망인데요. 윤 대통령은 수출 회복세가 내수로 이어지도록 서비스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건전재정 기조를 지켜냈다며 민생안전을 위한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한다고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에 대해선 보건복지부가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서비스 업종에 외국 인력을 대폭 고용하고 초진환자도 주말과 야간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개혁과제 중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화두가 된 의료개혁은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면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속도감 있는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이어진 대통령실과 관계부처에 민생현장 방문이 2천 건을 넘었다고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